경찰학과의 설립 목표는 치안 일선을 책임질 유능한 경찰 및 공안 행정직 관련 공무원 그리고 시큐리티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험 대비 최적의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기숙형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수험반과 채용시험 가산점 자격 취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주도형 학습 여건을 해외 경찰 탐방을 포함하여 다채로운 형태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체력평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체력 종목 디지털 체력 장비를 완비하여 평상시에 활용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 실습 과목의 내실화를 위해 과학수사 장비와 호신장비 활용법 등을 통한 체험형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업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차별화된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일단 교수님이 교육을 엄청 열심히 해주시고 학생들도 많이 따라와줘서 경찰이 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학과에 오시면은 꿈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호남대학교 경찰학과를 선택하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